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3거래일 만에 자금이 순유입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로 65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반면에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11억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국내 채권형 펀드에는 5,110억 원의 공시돈이 흘러나갔습니다. 해외 채권형 펀드로는 16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 금융 상품인 머니마켓 펀드는 2조 1,935억 원이 순유출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MMF 설정액은 123조 4,823억 원, 순자산 총액은 124조 2,34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